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의 그럼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2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의 모습입니다. 키이우는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의용군들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리를 제거하며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리만 인근입니다. 러시아군은 드론을 통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격을 하여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를 괴멸시켰다고 합니다. 슬로반스크로 진격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세베르도네츠크입니다. 현재 세베르도네츠크에 있는 북쪽 호텔과 버스 터미널에서 전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세베르도네츠크에서는 끊임없는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로 보급되는 음식의 양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식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리시찬스크에도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습 현장인데요.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인하여 영화관 건물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포파스나 북쪽 고릴로프카입니다. 러시아군이 BM-21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는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로 향하는 병참선을 끊어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폭격을 통해 러시아군 탄약고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오폴입니다. 현재 마리오폴에서는 러시아의 첫 번째 선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변 금속에 대한 선적이라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에게 폭격을 가하고 있는 M777 국사포의 모습입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격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현재는 코스트롬카 마을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격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고로드입니다.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주가 제공한 부시마스 MRAP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카모프 52 공격 헬기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요새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훈련 모습입니다. 스팅어 훈련 모습인데요. VR을 이용하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수호 24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공군은 건재한 듯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에게 우크라이나로 무기 공급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부차에서 발생된 전쟁 범죄 혐의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입대를 할 경우 많은 월급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탄복, 방한복, 구급상자 등 전투에 필요한 비품을 사비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영 러시아 대사는 전술핵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S&P로부터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은 CCC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철도 관계를 표준계로 개개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방세계로부터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현재 3월 30일 이후로 무려 9주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군수사업이 붕괴되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방공전차를 약속했으나 포탄이 부족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군 내부에서는 빈손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재개하는 독일군들도 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드론을 주려고 67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3일 만에 모인 금액이며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러시아군의 탱크 등을 파괴하는데 혁혁한 정가를 올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1억 6,600만 달러, 하나로 2천억 원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군함 4척이 발트해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 핀란드 에르네사르 항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압박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캐나다를 통하여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우회 지원한다고 합니다.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입장에서 변화가 생긴 것인데요. 포탄 가격을 대한민국 일정량 부담을 하여 우크라이나가 값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포탄은 155m 포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우회 지원을 더 확대하여 우크라이나에 각종 군수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